관 나만의 나병을 고침으로써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외부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가 훨씬 더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 종류로 말하면. 물론 엘리야 때의 기적을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를 통한 기적과 엘리사를 통한 기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아람은 벤하닷 왕이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숭배하죠. 왕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제까지 여섯 가지 기적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적이 나타날 때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한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둬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성경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다 누구나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통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하면 이게 상대적이에요. 지금 여호람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든. 지금요 마음에도 없어요.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나타난 거지 결단코 엘리사가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적이나 오늘날의 기적이나 어떤 기적을 나타나게 한 그 사람에게 절대로 우리는 집중하면 안 돼. 그럼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단이 됐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싹 무시하고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호하니까 이 사람들이 으쓱해가지고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 마귀. 대부분 교주들은 이단들은 거의 뭐 10중 8구는 교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방법이다. 오늘도 기적이 또 나타나요. 거기 보세요. 6절 가기 전에 1절로 먼저 봅시다. 1절부터 1절 사마리아의 생도가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구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때의 선지 생도가 약 100여 명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선지생도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이 길갈이죠. 길갈.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쩌면 이 길갈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길갈하고 요단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있던 곳은 길갈이 아니었을 것이고 어쩌면 요단 지역, 요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여리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 그 근방, 어쩌면 여리고 근방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려갑니다.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곳을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선지 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각각 집을 짓고 한 구역 내에 살고 있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거하기 힘드니 우리의 거처를 좀 넓힙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같이 가시죠. 예, 네, 선지자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4절 시작.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요단, 여기 요단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근처에는 아무래도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숲이 우거졌겠죠. 요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선지생도 중에 하나겠죠,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베더니 한 선지생도 중 하나가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졌다. 그게 요단강 물이겠죠.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 선지생도가 하는 얘기가, 아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이거 우리 게 아니고 남에게서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거. 우리가 이거 변상할 길도 없고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거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명칭이 조금 바뀌어요. 6절 읽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사람. 거기 줄 보세요. 지금까지는 엘리사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6장부터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게 마술입니까? 마술 아니죠. 어떻게 마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술은 속임수거든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도끼 그 머리 부분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요단강 물에 빠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위기잖아요. 어떻게 변상을 해요? 근데 그때 물어봐요. 어디에 빠졌지? 그러니까 선지생도 하는 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성전세를 다 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그 동전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갖다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요단강에 빠져있는 쇳덩어리를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제 아침에 보면 게하씨가 거짓말했잖아요. 탐욕을 내가지고 거짓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그 나만 장군으로부터 예물을 받아가지고 그 나귀에서 내리는 순간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감각되었다. 이 감각되었단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나를 감동하셨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때 얘기죠. 목사님, 무슨 뭐 지금도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엘리사의 하나님은 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도 돼요. 그때 성령은 지금도 성령이세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성령은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감동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가요. 보세요. 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6절에서 말씀했고, 8절로 가면 이 다른 내용이 또 전개가 되죠. 8절 시작. 그때의 아람왕이 이스라엘 싸우러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때 아람왕은 베나다시입니다. 베나다시 그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요 군사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 전략.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비밀 장소에서 했겠죠. 비밀 장소에서 군사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번에는 여기, 이번에는 여기 하자. 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하더니 하였더니 9절. 거기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지금 삼가 아무 곳으로도 나가지 마소서. 이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바로 왕이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나오리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기별한 대로 그곳을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다시 자기가 신뢰하는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군사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곧 아람 군대가 여기, 여기, 여기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무데도 나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군대를 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적 전략과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봅니다. 쭉 내려가서 11절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아람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를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그러니까 화가 나죠. 어이,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우리끼리 비밀 장소에서 짠 군사 전략인데 어떻게 알았지? 군사 전략을 짠 그 족족 벌써 이스라엘 왕이 딱 방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베나다시 놀란 거죠. 누가 가서 다 알려준 거 아니야? 여기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내용이란 말은 간첩이 돼. 고정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화가 난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엉뚱하게 여기 고정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중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다. 침실에서 도란도란 한 얘기도 이미 다 엘리사를 통해서 알고 그것을 여호람 왕에게 다 알린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누가 더 강해요? 예. 아람 나라의 군대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엘리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아람 나라는 전략과 전술과 그리고 군대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술과 전략과 군대가 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져요. 백전백패입니다.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한 등급 올렸을까요? 성경의 기록자가 계속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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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앞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엘리사는 사람은 사람인데 감동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은요 우리를 감동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들어요. 감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살아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내 계획, 내 계산, 이거 가지고 있는 한 성령의 음성 못 듣습니다. 아, 내 기도했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자기 생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가 기도하고 한 생각인데 당신 좀 내려놨어요? 당신 생각 좀 내려놨어요? 당신 계획 좀 내려놨어요? 경험 좀 내려놨어요? 당신의 그 계산 좀 내려놨어요? 그 계산기를 빨리 치워야 돼요. 그 계산기 들고 두들기고 있는 한 성령의 음성 못 듣습니다. 내 생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계산을 막 내세워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한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않고는 그 음성 못 듣습니다. 자기 생각,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계획이었더라, 제 계산이었더라, 제 경험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예,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1초에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 앞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심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감지. 안테나가 너무 때가 많이 꼈어요. 요즘에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올 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 들어와요. 그럴까요? 그게 다 인공지능인데도 왜 그 작동이 안 될까요? 거기에 때가 꼈어요. 때가 끼고 거기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그래요. 우리 영에 때가 많이 꼈어요. 우리 영혼에 먼지들이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 어떤 때 보면, 아, 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내가 볼 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멘토링을 받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목회를 오래 했지만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멘토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멘토에게 물어봐요. 아, 목사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죠? 교단에도 있고 주변에 그렇게 멘토링 해줄 분들이 많잖아요. 오랜 경험을 가진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오랜 목회 경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경험은 무시 못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묵은 소리 광석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가만히 들으면 웃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묵은 소리 광석이 맞아요. 아무리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얻은 경험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거기 봅니다. 13절 시작.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밖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그때 장소하고 8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장소는 달라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요단 지역에 있던 것이고, 지금 그 이후에 엘리사는 어디로 가세요? 저 위 도단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세겜이 있어요. 세겜과 사마리아 중간에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꽤 멀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람 왕이 군대들을 보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여호람 왕이 보낸 군대 수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막 우리로 하면 뭐 사단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세요? 군대가 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한 사람이거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수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탁 에워싸는 거예요. 엘리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탁 떠받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군대 수가 많다고 해서 겁내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상대편 적군의 군대가 많고 또 병거가 많을지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1초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고 개입하시는, 그리고 간섭하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1초의 오차, 1분의 오차, 한치의 오차, 1cm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뒤에서 딱 버티고 계세요. 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뭐가 겁나요? 그 외국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사람이 man of God이에요. man of God.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이렇게 문자 오고 그리고 이메일이 올 때 보면요 꼭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를 reverend 그러거든요. reverend 안수받은 목사 reverend reverend 탁탁킴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별로 안 반가워요. 물론 그것도 반갑기는 하죠. 앞에 레버런. 근데 닥터란 말은 별로 안 반가워요. 아니 목사는 최고지 무슨 박사요 박사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써요. 어떤 분들은 Man of God, Reverend King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님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뜻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 내려놓으세요. 내 계산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세요. 미리 계획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다시 수없이 많은 전술과 전략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다 알게 하시고 방비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심이 엘리사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떨고 많은 경우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뜻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 우리의 계획이 계산이 앞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1초도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든든하신 백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